되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쓰레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리차드 역의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의 운명의 파트너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짜잔. 네, 쓰레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 네이슨 역할의 김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가 오늘 쓰레미 TV 첫 타자입니다. 네, 맞아요. 가지고 네.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한번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한번 일단 가보죠. 네. 일단 저희가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소품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품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저희 운명의 파트너 현지 씨. 네. 네 여러분 이제 무대로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고고했는데 완전 가깝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쓰는 소품을 네. 한번 좀 짧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리차드 제가 쓰는 소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 케이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금연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물고 네이슨한테 다이아몬드 성냥을 받고 저는 주머니에서 나이차를 꺼내서 물을 마시죠. 아주 아주 네이슨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그리고 보시면 이건 저희 제가 로드스타 때 쓰는 장비 주머니에 걸어놓고 현지씨 읽어주세요. 짜라투르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현지예요? 다리입니다. 필요 사인해야 돼. 미쳤어? 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의 시선에서는 이제 리차드가 이렇게 보이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희 여기 계약서 가장 중요한. 아 저희의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그렇죠. 범죄 어떤 그. 좀 심화되는 C가 안 쳐지고 T가 아주 흐린 바로 그 계약서. 좋습니다. 현지 씨의 한번 소품 네,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쓰는 소품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소품이 바로 이 의자죠. 여기 너무 안 보이는데 여기 나오세요. 사실 제 소품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소품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 소품인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의자. 너무나 외롭게 있는 네, 저 의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소품이죠. 아, 그렇죠. 실내신을 하거나 할 때 저의 유일한 기댈 곳이 되어주는 기댈 곳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럼요. 방바닥에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아주 의지할 곳이 되어주는 의자가 또 제 소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저는요, 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의지가 안 되나요? 아, 리차드요? 네.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후드티 예쁜 거 입으셨네요. 아, 맞아요. 네. 네. 스트리미. 그리고 또 제 소품이 하나 또 여기 또 있네요.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쓸TV 1탄이 너무 재밌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는 걸 거야. 이 전화기는 이렇게 옆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쓰는 전화기예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화기를 제가 실제로 써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소리세요? 해준 리차드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나요? 아유 기억 나긴 하는 것 같아요. 따라와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냥 감상하세요. 잠깐 보고 계시면 이게 무슨 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어떤 믿고 가자. 그럼요. 어때? 행복해? 우리 일단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렇게 또 쓸TV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첫 타자라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마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것들 혹시 또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타자들이 또 우리 쓸TV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또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저희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아무튼, 네. 이제 좀 끊고 이따 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공연 준비를 위해서 잠시 또 마이크를 차고 네. 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뿅. 뿅.
어떻게 끊어? 고고! 애들은 나처럼 절대 못해. 불 있어? 있죠. 네가 약속하고 싶은 거 같지 않니? 뭐지? 담배 맛이 없어. 그치? 하지만 몰라. 네가 사로잡는 거 나는 알아. 널 원하는 사람 모두 다 역겨우 그저 쓰레기일 뿐. 걔들은 나처럼 절대 못해. 저별까지.